실패치가 움직인다. 고개 숙여. 자, 우리 정 작가님도 한잔 하셔야죠. 언제나 우리 작가들 입장에 대변해서 회사에 말해주시고. 어? 술이 없네. 여기 술 한 병 가져와라. 작품도 잘 보고. 술은 직원에게 시키셔야죠. 아직도 문화생한테 밥상 차려라, 술상 차려라 하세요? 그게 버릇이 드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뽀록이 나는 겁니다, 작가님. 조심하세요. 적어도 아이디어 가져가고 그림 대신 그리는 건 뽀록 안 나게 하셔야죠. 이게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가르쳐놨더니 대가리 굵어져갖고. 뭐 이 새끼야! 가르쳐주셨다고요? 뭘요? 제가 가르쳐드린 건 기억나네요. 제 기획안 갖고 가셔서 두 번째 작품 대박 치신 거.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계속 하실 겁니까? 너 앞으로 나 있는 자리 알아서 피해 다녀. 내 눈에 다시 띄기만 해봐. 그땐 내가 너 이 업계에서 묻어버릴 테니까.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까부십니까? 누가 묻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네 편일 것 같아? 아이고, 이씨, 아직도 이렇게 세상을 모르는데 무슨 작가라 하겠다고, 이씨. 그래, 당신보다 못한 작가일진 몰라도 난 당신 같은 양아치는 아니야. 뭐? 양아치? 오냐오냐 봐줬더니, 이씨. 아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쓰나? 그럼 또 뭐야? 안 나? 야! 아씨! 아! 너 지금 나 친 거야? 아! 어? 저분은? 그때 저랑 김백작 싸울 때 말리셨던 분 맞죠? 저희 싸움 목격하셨잖아요. 들어와요. 협상합시다.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김백작 편만 들고 저 비난하는 기사들만 랭킹에 그냥 쫙 올라있었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랭킹에 올라온 뉴스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죠. 하지만 이제 말씀하실 차례예요. 니들이 틀렸다고. 증언해 주실 거죠?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가님. 문화생 시절 김백작한테 기획안 뺏기고 아이디어 도둑맞으셨죠? 폭행사건 여론 뒤집어드릴 테니 문화생 착취사건 터뜨리세요. 거기까지가 저희 계약 조건입니다. 여론 뒤집을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 하죠. 근데 그 문화생 얘기는 왜? 김백작을 업계에서 묻어야죠. 저야 뭐 그 자식한테 억하심정이 있다지만 그쪽은 왜 김백작을 묻으려고 하시는데요? 정희진 작가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맞다 커요. 바로 다크웹 브로커들. 知らない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ホスト 출신의 僕가 そんなこと してるわけ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 客を騙す時みたいにお筋を働かせたら殺すぞ。 それとも一生この顔に傷を負って生きていくか。ははは、川はやめろ、やめてくれ。僕もただの近い橋です。死んだが、ただこのまま毎日メッセージで知らされる場所に置いておくと翌日には亡くなっていて、最初はそれがそんな友達だったことも知らなかったんです。ああ、お、お、
ホームレス! ブラッククレーション投与そうですか? まさだからよく知りません!